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젯밤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에 실탄과 기관단총이 지급됐고 현장에 저격수도 배치됐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에 참여한 장병들로부터 계엄군 내부 동향과 임무 등에 대한 여러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군으로 출동한 707부대 특수임무단 등에 지난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 당시 외부 훈련이 모두 취소됐고 주둔지 대기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이 선포된 어젯밤 10시 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고 저녁 8시부터 이미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 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런 준비를 거쳐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던 거라며 부대별로 체계적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